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두려움과 수치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는요, 이렇게 딱,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오면 이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 머리로, 인정해야지 하면서 잘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라님, 나 마음이 인정하고 싶거든요. 인정하면 혜라님이 쭉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안 내려가요. 이래더라고요.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 그래서 생기는 거지. 집착과 버리는 마음을 쓰는 게, 집착은 수치, 버리는 마음은 두려움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인정을 못하고 집착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가 이렇게 딱 연결돼 있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수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둘 다, 두려움과 수치를 둘다 느껴줘서 이게 인정이 돼야지 마음이 내려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골반 있는 부분, 여자들 그 생식기 난소 있고, 남자들도 이 골반 있는 부분에 수치가 제일 많이 있죠. 장이나 이쪽에. 그리고 뒤에 신장 쪽에 두려움.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딱 두려움 수치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청산하려고 하면 수치가 딱 막아. 수치를 청산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딱 막아요. 그래서 두려움 수치를 안 나가게끔 이렇게 딱 잡아서 두려움 수치가 발산이 안 되고 청산이 안 되니까 그 두려움 수치로 잡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그 마음 자체의 인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 수치를 얼마나 인지하고 이걸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버림받아서 두려운 고아 마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고아가 됐어. 버림받았다고. 그러면 이 버림받은 내가 창피해요? 자랑스러워요? 창피하죠? 창피하니까 이 수치심을 느끼려고 하면 안 느껴져. 왜? 수치스러운 나는 들킬까봐 두렵거든.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수치심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요. 들킬까봐 두려워. 창피한 건 여러분 감추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딱 올라와. 그래서 그또그 두려움을 딱 느끼려고 하잖아요? 느껴야 청산이 되니까. 느끼려고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는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러워? 수치스럽죠? 그것도 이번에 수치심이 발목을 잡네. 창피하다고. 또 창피함을 느끼려고 그러면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나는 자랑스러워요?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되지. 이거 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느끼려고 하면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두려움을 느끼려면 수치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하나가 딱 올라왔을 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이 두려움 수치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인정한다는 건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딱 하는데, 표현하려고 그러면 창피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내가 창피해. 왜 창피할까요? 들어가 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나는 사랑받은 나예요? 못 받은 나예요? 못 받은 나야. 버림받은 나니까 사랑받고 싶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나는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 이렇게 두려운 나는 창피해요, 자랑스러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나가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딱 올라오려고 할 때, 창피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그 수치를 뚫고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 수치스러운 나는 들키기가 싫잖아. 무섭잖아. 두렵잖아. 들킬까봐. 사람들이 들켜서, 넌 수치스럽지? 이렇게 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죠? 그래서 또 수치가 올라와.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치와 두려움. 수치 느끼려면 두려움 올라오고, 두려움 느끼려면 수치 올라오고. 이 두려움과 수치가 기꺼이 인정이 돼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애고가 쭉 내려가야,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을 그냥 인정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이 마음이 안 올라오고, 쭉 내려가고,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 못하는 게 바로 두려움, 수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집착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해. 즉, 이게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스러운 수치를 못 느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수치를. 버림받은 애고가 하는 거니까 수치스럽죠. 수치를 못 느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합체가 돼요. 하나가 돼.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고 오버를 해요. 과하단 말이야, 여러분. 가끔 그런 분 보죠. 너무 막 튀게 입어. 막, 나이도 많은데 막, 너무 튀게 입거나,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 막, 정신병적 행동을 하고, 정신병도 그거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자기가 수치스러운데 수치를 느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수치와 간극이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돼버려요. 수치 자체가. 수치 자체 되면 어떻게 되죠? 수치 떨고 다녀요. 예전에 부장판사 하셨던 분이 바바리맨 한게 바로 그거예요.
그 바바리 매너를 할때그 수치를 느껴줘야 되는데 안 느껴. 느끼려고 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느끼는 게 무서우니까 나는 판사지 하고 안 느껴.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안 느끼니까 수치를 느껴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수치를 안 느껴주니까 수치와 하나가 돼. 그래서 그 짓을 하고 다녔죠. 그냥 수치에 집착으로. 사랑받겠다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수치만 주죠. 사랑받고 싶은 애고를 수치스럽다고 인정 안 하면 수치 자체가 돼서 수치를 떨고 다녀서 자기는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짓이 남의 수치만 올린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해요. 수치를 당하다 보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수치당하는 내가.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 참아, 올라오면 참고. 나는 받기 싫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올라올 때둘 중에 하나를 해요. 어떻게? 그 마음과 하나가 돼서 수치를 떨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안 보고 다 버려버려서 참고 인정을 안 해. 거부해요. 딱딱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올바른 마음 공부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하나 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거야.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거야. 일정한 간극이 있으면서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이럴 때 수치를 기꺼이 느껴주면서 수치의 고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쓰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인정이에요. 버리지도 않고, 간격이 있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착돼서 하나 되지 않고, 그렇게 써주는 건데, 그럴 때 두려움과 수치를 알아차리고 다룰 수 있어야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일반 수행 아직 마음 공부 안 하신 분은 두려움과 수치를 잘못 느끼는 상태인 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버림받은 애고가 집착하거나 버리거나, 집착하고 버리고, 집착하고 버리고. 이걸 반복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그 행태 중에 남자를 그렇게 사귀고 다니는 분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남자를 사귀어서 막 집착해요. 수치를 떨죠. 온갖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 수치 안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수치로 계속할 때 힘들거든요. 수치 못 알아차리면 힘들어요. 그러다가 확 버려. 버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외롭지. 그러니까 또 집착해. 또확 버려. 이렇게 버려 집착했다 버렸다 이런 행태를 많이 쓰죠. 두려움과 수치를 안 느껴주는 전형적인 예예요. 느껴주는 건 뭐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를 느끼면서 인정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싶을 때그 마음 알아차리는 거예요. 버리면서도 그 마음을 알아차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버리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죠.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 마음을 전혀 못 느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버리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인 걸못 느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스러워서 수치 안 느끼면서 집착 쓰는데 그 마음을 못 느껴. 이럴 때 분리가 안 됐다고 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마음이 발달 덜 하신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아우, 헤어라 TV를 보는데 마음 인정하기 멘트를 아무리 해도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잘못 알아듣겠고, 그냥 두려움과 수치만 뜨는데 이게 인정이 잘안 되는 것 같고 하시는 분은,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에 오셔갖고 인정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두려움을 못 느끼는 분은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수치를 못 느끼는 분은 수치로 들어가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마음의 간극이 어떤 건지를 배우시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발달하신 분은 이렇게 저와 헤르티비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알아가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 그래서 머리 공부인 줄 알아요, 마음 공부가. 머리 공부는 1 더하기 1은 2야. 그럼 딱 알죠, 2. 이렇게.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과정이 마음 공부야. 그리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라, 머리가 아니라. 한 번에 되지 않죠?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어때요, 여러분? 한 번에 요시 하면 어떻게 어떻게 타? 네 하고 이렇게 탈수 있지 않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걸음마 하나 배울 때도 아이들이 얼마나 넘어집니까? 엄청 넘어지죠? 그래서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자꾸 헤라님 한 방에 알려주세요. 한 방에 알려줄 수 없어요. 아기한테 자 발바닥을 땅이 대고 딱 일어서서 무릎에 힘을 주고 자 근육을 뭘 써서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도해봐야 돼. 동영상을 보고, 찾고, 이거저거 듣고, 안 되면 마음 깨우기 명상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듣고, 힐링 세션 받고, 사랑 세션 하고 하면서 자꾸 습득하는 과정 중에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를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두려움 수치가 인정이 될 때, 마음도 인정이 돼서 쭉 내려가는 거.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도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이 마음 공부가 그렇게 눅눅했다면 깨달은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엄청 많아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인내심과 끈기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내심과 끈기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죠. 불굴의 의지. 어떤 분이 농담으로 댓글에 올리셨듯이 국난 극복이 취미생활인 우리 국민은 그만큼 얼마나 단련돼 있고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힘이 최적화돼 있겠어요. 마음 공부의 최적이에요. 마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처럼 고통을 잘 견디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전란이 났어도 망하지를 않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위기 때 더 강한 민족이야. 똘똘뭉치 그렇죠? 마음 공부 잘하시는 민족이죠.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두려움과 수치 인정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려움과 수치의 상호작용과 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